림팩 훈련에 참가하기 위해 각국의 함정들이 하와이 진주만에 정박해 있습니다. 올해 훈련에는 한국과 미국, 일본, 캐나다, 호주 등 29개국에서 수상함 40척, 잠수함 3척, 항공기 150여 대와 2만 5천여 명의 병력이 참가합니다. 우리나라는 이지스 구축함인 율곡 이해함 등 함정 4척과 해상 초계기, 해상 작전 헬기, 상륙 돌격 장갑차 6대를 파견했고, 840여 명의 병력이 참여합니다. 특히 이번 훈련에선 우리 해군 지휘관이 원정 강습단과 항모 강습단 등으로 구성된 연합 해군 구성군 사령부의 부사령관을 처음으로 맡았습니다. 1990년 림팩에 첫 참가한 이후 참가 횟수가 거듭되면서 한국 해군의 능력을 국제적으로 인정받게 된 겁니다. 2024년 환태평양 훈련에서 연합해양구성군 부사령관 임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훈련을 통해 연합전력 지휘 능력 및 연합작전 수행 능력을 향상시켜 대한민국 해군의 위상을 높이겠습니다. 림팩에 참가한 각국의 해군 전력을 비교해 볼수 있는 함정 공개 행사에서도 달라진 한국 해군의 위상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지스 구축함인 율곡 이해함과 구축함인 충무공 이순신함 등 우리 해군 함정에 다녀간 관람객은 5천 명을 넘습니다. 미국의 전략 자산인 칼빈슨 함도 눈길을 끌었습니다. 떠다니는 군사기지로 불리는 미국의 핵추진 항공모함 칼빈슨 함입니다. 지난해 11월 부산 작전기지에 입항해 한미일 해상훈련을 실시하기도 했습니다. 니미츠급 원자력 추진 항공모함인 칼빈슨 함은 길이 333m, 폭 77m로 축구장 3개 규모, 배수량 약 10만 톤에 달합니다. 최신 스텔스 전투기 F-35C와 슈퍼호넷 전투기, 호크아이 조기 경보기, 대잠수함기 등약 80대의 항공기가 탑재됐습니다. There were doing missions in the air, on the surface, or those subsurface missions to increase our interoperability with all the participating nations. 우리 해군은 현지 시간 8일부터 참가국들과의 항해 훈련을 통해 해상에서 발생 가능한 다양한 위협에 대응하고 연합작전 수행 능력을 향상시킬 계획입니다. KTV 김연아입니다.